제일 먼저 A+의 안철홍 상무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취업 설명회 있겠습니다. 이분은 안철홍 상무님은요, A+의 손해사정에서 실제 본부장을 담당하고 본부장직을 겸임직하고 이제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 왜 이렇게 꼬이죠, 선배님? 아, 전직장 선배님이신데 큰일 났네요, 저 이제. 이제 끝나고 한 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용우 선배님이나 뭐 우리 안철홍 상무님한테 좀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해 주시고,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A+ 손해사정 회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철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보험 아까 언급했다시피 전문인 시험 자격 시험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업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실습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 그 설명했다시피 독립 사는 손해사정 쪽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손해사정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다음. 저희 회사는 2011년도에 그 창립이 된 회사이고요.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은 고객 성김, 인재 육성, 그리고 윤리 경영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글로벌 종합 심사 회사로 이제 가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그 모든 조사자들 분들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도덕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 회사의 CEO께서는 손해사정사로서의 그 미션은 뭐냐라고 물으면은 말 그대로 여기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건전한 보험 문화 조성이 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섰던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4월 달에 저희 회사는 그 A+SS이라고 하는 GA 쪽에서 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손해사정 회사를 계열사로 창립을 해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의 그 연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4월 달에 창립이 되어서 손해보험사, 또 생명보험사, 공제보험사와의 계약을 체결을 해왔고요. 2017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A+ 그룹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된 뒤로 저희들이 그 독자 생존을 좀 하고 있고요. 2018년 6월 달에 AI 생명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조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17개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공제사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입니다. 저희는 그 1본부 8팀, 전국에 15개 사무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조직도 지점 배치도는 지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는 다 있고요. 지금 지방 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1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인원 현황입니다. 총 임직원은 78명입니다. 그 중에 현장 조사 인력으로는 팀장 8명을 포함해서 조사자 58명입니다. 총 66명의 조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영남권이 20명을 넘고요. 강원, 충청, 호남권에서 총 66명입니다. 저희 당사의 그 조사 인력 그 현황 중에서 손사 경력을 보게 되면 2년 미만 14명, 다음에 5년 미만 18명, 5년, 10년 사이에 25명, 10년 이상 9명, 이렇게 골고루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협력 고객사입니다. 소대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생보사, 그리고 1개의 공제사, 9개의 손보사와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니 해도 이제 일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제 손해사정법인에서는 대부분 이제 빅3를 제외하고는 다 성과급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지급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 업무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업무를 한 3개월 정도 육성이 되면은 스스로 눈이 떠지게 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성과급 제도에서는 충분하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손해사정 법인 업체들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회사가 기본급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취업규칙을 개정해서 기본급 제도를 지금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사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우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당은 안 되겠지만은 조사자들이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처음 취득하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자격수당은 이제 여러분도 6개월 정도 끝나고 실습이 끝나면은 수당을 동일하게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제도는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퇴직금 다음에 4대 보험은 전 직원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삼성화재에 지금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서 그 조사자들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저도 우수한 조사자를 선출해서 해외 연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회사가 창립된 지가 한 7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이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비록 작은 회사지만 조사에 대한 실력 그다음에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8명의 팀장이 있지만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부서원들 교육시키고 육성을 시키는 그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조사 업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저희 회사에 오시면은 그래도 조사를 충실하게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회사에 노크를 해주시면 언제든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